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선정하는 좋은 교회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동네 중앙교회를 비롯해 10개 교회가 수상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지향하는 기윤실 좋은 교회상 시상식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윤실은 언론사와 교회 관계자들에게 추천을 받은 뒤 직접 탐방과 사역을 지켜본 결과 10개 교회를 선정했습니다. 참 좋은 교회상을 받은 동네 중앙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예람 비전센터를 비롯해 노년층을 위한 늘푸른 대학, 교회 역사성을 개성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 등 다양한 활동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상 부문에는 교도소 사역 등 특수목회를 하는 세계로교회와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아온 남군산교회,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약대중앙교회, 군부대와 농촌선교회 열심인 원당교회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상 부문에는 해외 어려운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아온 동산교회와 인도 선교를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울산 삼산교회, 해외 선교 부문에는 니카라과에서 선교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니카라과 생명수교회가 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교회상에는 상도 중앙교회가, 특별상에는 치유하는 교회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좋은 교회상을 선정하는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동안 농어촌교회 31곳과 특수목회사역교회 10곳 등 모두 115개 교회를 참 좋은 교회상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발굴하고 알림으로써 교회들을 격려하면서 한국교회 안에 건강한 교회와 신뢰받는 교회 운동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를 지속될 수 있도록. 특히 지난해부터는 해외 선교 부문을 신설해 해외 지역에서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들과 교회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앞으로도 좋은 교회 선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